하나님이 솔로몬같이 뛰어난 지도자를 버리고 나라를 갈라서 여로보암에게 주신 까닭이 무엇이었을까?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말년에 솔로몬이 타락하여 이방의 여인들을 많이 맞아들입니다. 그들이 올 때 우상들을 가져오죠. 그리고 곳곳에 우상 신당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새 역사를 만들라고 세운 여로보암이 똑같이 그 전철을 밟아버렸으니 기가 찰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좋은 것은 분명 배워야 하겠죠. 그리고 나쁜 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로보암은 그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이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현실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악수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일, 하나님의 진노를 살 그 결정을 해버리죠. 이것은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라고 부르며 경배하던 죄를 다시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그 반복된 죄를 짓죠. 그걸 잘라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새롭게 되고 더 발전하고 하나님과 깊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잘라내야 될 것, 과거로부터 무수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것도 있다면 여러분들 주님 앞에 물으십시오. 그리고 왜 내가 거기에 약한가, 왜 사단의 그런 밥이 되는가, 여러분들 묻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말씀 앞에 수술을 해야 새롭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멀리 남쪽의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고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편리한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죠. 자, 신명기 12장 13절에 14절 보면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이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예배는 마음대로 편한 대로 아무렇게나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만 여러분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배의 대안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와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함께 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죠. 우리가 양보하고 타협할 것, 정말 하나님 앞에 묻고 정말 진실하게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예,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해야지 사람의 편리할 대로 이렇게 저렇게 바꿔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과 단에 임의로 제단을 만들고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하죠. 백성들의 편의를 생각하는 것처럼 하면서 임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자, 오래전 사울이 우리 사무엘에서도 배웠습니다만 이 사무엘이 도착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들여버렸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책임은 1차적으로 여로보암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따르는 백성들에게도 책임이 없다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뭘 따르지 않아요? 악인의 깨를 따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잘못된 리더십을 따르지 않아야 할 권리와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별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룩한 펠로우십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보통 대세를 따른다. 대세를 따라야 되겠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순종해야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는 그걸 누누이 얘기하는 겁니다. 열두 정탐꾼 중에 열 명은 자기가 본 것, 느낀 것, 그 사실을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사실을 얘기하는 것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본 것, 느낀 것, 경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에요. 결국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상황, 현실을 보고 대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잡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편하니까 급하니까 그냥 여로보암의 제안에 얼씨구나 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하는 것이 형통한 삶의 원리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로보암의 죄를 이제 정리해 보면요. 첫째,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 대상을 바꾼 것이죠. 두 번째는 예배의 장소를 바꾼 겁니다. 세 번째는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음으로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무시한 거죠. 예. 넷째는 예배 드리는 날짜를 바꿔버리죠. 유사품에 주의하라는 그런 광고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품을 쓰는 게 나아요? 아니면 가품, 짝퉁을 쓰는 게 나아요? 정품을 써야 되죠. 짝퉁을 쓰면 좀 싸고 쉽게 구입할 수 있고 그렇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 여로보암의 이러한 결정들은 매우 결단력 있고 대단히 담대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남유다와는 차별된 참신한 정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정은 매우 달랐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 일이 죄가 되었다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다. 나는 옳다고 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았다. 나의 평가와 수많은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옳습니다. 자, 열왕기 상하에는 여로보암의 죄가 22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맞습니다.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 편할 대로 마귀가 놓은 함정인 줄 모르고 선택해서 후회할 것인가?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택하고 섬기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12장까지의 내용이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13장 내용을 보면 긴 글 같은데 두 가지의 내용이죠. 여로보암에게 경고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늙은 베델의 선지자와 그 선지자의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지체 없이 선지자를 보내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의를 줄 때가 감사한 일이죠. 경고등이 켜지면 멈추고 점검을 해야 되는데 큰 사고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뭐 처음부터 큰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경고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큰 사고가 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랬을 것입니다. 조그만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이렇게 파도를 주셨다가 큰 파도를 이렇게 경고를 주셨음에도 그걸 무시해서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데 삶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면 넘어갈 수 있는 일을 그거를 쌓고 쌓다가 넘어지는 그런 여러분들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뼈아픈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명하게 하나님 이제는 말씀 붙들고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하나의 어떤 신앙의 큰 경험이 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시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예. 자, 건강도 그렇죠. 몸에 이런 저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무시하면 큰 병이 생기고 아주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고에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하나님 앞에 털어버릴 것은 털어버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진심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분명히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유다에서 왔죠. 그러면 북이스라엘에는 이러한 경고를 해줄 만한 선지자가 없었는가? 없었다는 것이죠. 유다에서부터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러 왔습니다. 선지자는 베델의 산당에서 직접 제사를 주관하고 있는 여로보암에게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는가요? 아니면 재단아 하면서 경고를 하고 있나요? 재단을 향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이 말은 너의 제사는 거짓된 것이다. 심판이 장차 임할 것이다. 장차 다윗 자손인 요시야가 우상을 섬기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 뼈들을 그 단 위에서 불태울 것이다. 이 일이 확실히 임할 것이라는 증거로 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이 예배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유다에서 온 선지자나 여로보암이 어떻게 요시아라는 이름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몰랐죠. 실제로 이 예언은 300년 뒤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내 감정이나 내 느낌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에 신실히 여러분들 반응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자,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도 여로보암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이 선지자를 대적하려 들죠. 왕의 권위를 힘껏 과시해서 손을 들고 저를 잡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오만한 권위는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진노를 사죠. 즉시로 선지자를 향해 편 이 손이 말라버렸습니다. 예. 마비가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멀쩡한 손이 이렇게 마비가 되면 얼마나 여러분들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함께 예배 드렸던 사람들도 깜짝 놀랐겠죠. 놀란 여로보암은 자신의 손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달라고 선지자에게 사정을 합니다. 손이 마비되고 제단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그는 오직 육신의 안전에만 온 신경이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육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일으켰는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허겁지겁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죄 때문임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그러면 회개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땅한 일이죠. 비슷한 상황에서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바세바 사건의 죄를 하나님의 선지자 이 나단이 지적하자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침상이 젖도록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습니다. 그랬기에 그 치명적인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참 회개만이 살 길이죠. 이런저런 우린 핑계를 댈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닫혀진 게 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주십니다. 자, 여로보암처럼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육적으로 반응하며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겸손히 더 잠잠히 묻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로보암의 요청대로 이 선지자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즉시 또 이 마른 손을 다시 정상으로 고쳐주셔요. 저 같으면 그냥 예, 양손을 그냥 어떻게 할 텐데 예, 여로보암은 여전히 이 모든 일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지자를 매수하려고 들죠. 내 집에 가서 몸을 좀 쉬고 예물도 주겠다고 그렇게 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영적인 이 가르침을 받겠다는 것보다는 그를 해우유하고자 그렇게 함이었죠.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회개의 제사를 드렸어야 옳은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인간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적받은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그는 오직 왕권을 견고히 하는 데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이런 이 제안을 할 것을 아시고 선지자에게 미리 지침을 주었죠.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 도로 가지도 말라. 예.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예, 묵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초심을 잃지 않는 것. 예.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회사를 첫 출근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 새 신랑 새 신부가 되어서 신혼집을 차려가지고 새 출발할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여러분들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을 거듭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얼마나 여러분들 기뻤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들을 첫 마음들을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갈수록 이게 변질되고 때가 타는 거죠. 예. 절대 우리는 초심을 잃지 않도록 어디서 우리가 이 잃어버렸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은 안전장치를 해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을 보면 예, 우리 아이들의 결정이라든지 모든 걸 보면 이제 어른이 돼서 부모로서 보면 아 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수를 안 하면 좋을 텐데 하고 우리 부모들은 다들 지각이 있잖아요. 지혜가 있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미리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그 말을 타면 사고가 있지 않죠. 자,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뭘 잘못할지 어디서 넘어질지 어디서 연약할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래 이래 해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주고 복주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자, 여로보암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일로는 절대 북왕국에서는 머물러서는 안 된다. 죄가 있는 곳에 가까이 가지 말라. 변질된다. 그런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큰 거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떤 물질적 달콤한 유혹이 들어와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런 단서를 이 조항을 붙여놔요.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싸움을 다 마치고 쓰러지면 안 되죠. 예. 서서 있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고 쓰러져 있으면, 넘어져 있다면,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다면, 좀 상상이 되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끝까지 서서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티고 서서 주저앉지 말아야 하는 것을 주님이 얘기하시죠. 끝까지 바른 신앙을 세우고 그럴듯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겠죠. 주여, 저를 세워주시고 주님이여 이 손을 꼭 붙들어 주시고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에서도 여러분들 해치고 빛으로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고 끝까지 주님의 손 붙들고 일어서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자, 11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요. 우리 이야기가 이 10절에서만 딱 끝나고 이 유다의 선지자가 잘 마치고 돌아갔으면 얼마나 해피엔딩이겠어요. 예, 근데 왜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예,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이상한 이야기가 이 하나가 들어가 있을까? 예, 우리는 갑자기 이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등장하게 되는 걸 봅니다. 자, 그를 베델과 연결시키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베델에 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베델은 금송아지 우상이 하나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여로보암의 새로운 정권에 충성을 바치고 있었던 베델 출신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베델은 이 늙은 선지자를 등장시킴으로써 사건이 예상치 못했던 이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로 돌아가는 길에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뭐하라고 하셨어요? 멈추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왜 상수리 나무 아래서 멈추고 쉬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를 해도 쉬지 말고 또 믿음을 세우는 일에 쉬지 말고 기도를 쉬지 말고 여러분 말씀 읽는 걸 쉬지 말고 묵상하는 거 쉬지 말고 여러분 쉬면 사단이 틈타기 쉽습니다. 그러시죠? 여러분들 기도를 쉬지 말고 늘 깨어서 할렐루야. 자,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 집으로 가서 함께 식사를 하자고 초대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따라야 할 명령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할 이 명령을
어기도록 유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천사가 내게 이르기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예.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이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 아니죠. 그 말이 거짓인 것을 몰랐던 이 하나님의 사람은 늙은 선지자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를 따라갑니다. 여기서 본인이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았어야 하죠. 누구 말 듣고 결정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늙은 선지자의 집에 도착한 후에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합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는 불순종의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집에서 멀리 떨어진 길에서 행사하고 가족과 함께 묻히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모세가 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반석에게 말을 하여서 물을 내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반석을 지팡이로 두 번 두드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얘기해요? 네가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느냐?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을 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들어가지가 못하죠. 99.9% 순종했다고 다 순종한 겁니까? 아니죠. 0.01%라도 여러분들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다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자, 사건은 늙은 선지자가 말한 대로 진행이 되죠. 하나님의 사람은 집을 향해 갔지만 길에서 사자의 공격을 받아 물려 죽습니다. 그러나 사자는 동물의 본능대로 행하지 않고 시체를 먹어치우는 대신 시체 옆에 서서 시체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타고 가던 나귀도요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보여주는 놀라운 일이죠. 이 소식을 들은 늙은 선지자는 급히 시체를 찾아다가 자기 가족묘에 묻었습니다. 그가 한 마지막 말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데요. 자,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13장의 키포인트가 되는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그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곳에다가 여러분들 밑줄을 그어보십시오. 대략 한 7번 정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선지자가 실패를 피할 수 없었다면 왕이나 평범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늙은 선지자는 베델에 있는 제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키려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한 능력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가장 귀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절 33절 34절을 보면 어때요? 여로보암은 아마 이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당한 이상한 죽음에 대한 이런 소식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직접 목도했고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등을 돌린 그는 주의를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는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저주하신 그것을 계속 강화시켰습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했던 것처럼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죠.
또 그의 죄를 끊임없이 따라했던 그의 집과 그의 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불행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주장 때문에 포기하는 일 없이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니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생각을 하게 하시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자신의 방법을 고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자기뿐만 아니라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까지도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불신은 파괴적인 유산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올바른 신앙 교육을 우리 자손들에게 자랑스럽게 전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이 앞에서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비참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필요를 여러분들 깨닫고 요거를 교훈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